two quiet people, Cotton Watts and Chick. Well, lay there, lay there, lay there. Let that be a lesson. Like things. Dr. Vince. Like pace. You want to lead and have a tune, not let me have them.블랙페이스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만들어져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유랑 극단들에서 백인 배우들이 흑인 역할을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흑인 캐릭터들은 게으름뱅이나 주정뱅이, 바람둥이 등 아주 우스꽝스럽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이를 통해 흑인에 대해 안 좋은 고정관념이 심어지고 퍼뜨려졌습니다. 이런 블랙페이스 역할극은 1900년대 중반부터 그 인종차별적인 성격이 문제가 되어 영화나 연극에서 안 보이게 되었지만 블랙페이스가 낳은 잘못된 고정관념들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그라는 미명하에 블랙페이스가 재등장합니다. 이쪽하시고요. 네네. 자, 하이! 켜! 에이 그 야 니들이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소미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 신선한 원두 커피. 소미 씨. 네? 원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최고급 원두 커피예요. 현지 현지 마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이 블랙페이스 연기들에서도 흑인은 야만적이거나 교양이 없는 웃음거리로 비춰집니다. 흑인 분장을 한 이기광은 수박을 개걸스럽게 먹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이기광 본인은 흑인 분장을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그 안에 함축된 흑인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세 바퀴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이콜로 분장한 이경실 김지선은 그냥 우리 노래를 부를 뿐인데 모두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흑인이 되면 우스꽝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가 하면 개그 콘서트에 등장한 흑인 분장을 한 연예인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연기자와 대조적으로 야만적인 모습이 강조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돈 많은 한국인 캐릭터들이 부르면 자판기에서라도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블랙페이스의 응용 버전 브라운페이스를 통해 동남아시아인들도 정형화된 이미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뭡니까 이게 자장이 있나봐요. 이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보다 어두운 피부의 사람들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주 노동자 혹은 베트남 신부가 아닌가요? 우리는 이처럼 블랙페이스와 브라운페이스로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를 뿐인 다른 민족들을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구려 웃음을 위해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